신해년에 병자월에 무자일에 경신시에 태어난 53세 여자. 이 사주 무자일주 자월에 신시에 태어난 살일이 뭘까? 정신으로 기세분으로 갈 정신으로 건데 일간대행이요. 인간대행. 금캐는 사주다. 자, 금캔다. 또 일간대행. 정신으로 정신 일간대행. 일간대행. 일간대행 뭘로? 정신. 경신으로 일간대행. 또또 또. 또. 어쨌든 이 사주를 풀면은 내가 이제 하산을 시켜주고 자격증을 주고 임수 이행격. 금강산 도사한테 보내려고 했더니 둘다 아닙니까? 내가 더 가르칠 것이 없으니까 이제 나보다 더 훌륭한 도인인 금강산 도사한테 보내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여러 수책격은 아닌가? 선생님들 앞으로 더 선생님, 배워야 금수 되겠네. 이행격. 에? 수책격은 아닌가? 금수 금수 양기격. 이행격. 이를테면은 양기격이 금수 양기격. 신해로 읽었네. 금수 양기. 또. 그 중에서도 그래도 금수 양기격이 제일 근사하게 맞췄는데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 23학번 광주입니다. 이름이 광주. 선생님 문자 금강산까지는 아니고 계룡산으로 일단 먼저 갔다가 금강산으로 이 사주는 자 술을 차로 본다. 경신으로 아까 일간대운 봤는데 근이 있죠. 예. 근데 신자 초로 갔어. 해자로 근이 없어져 버렸어요. 변질됐죠. 수로 갔죠. 그런 지지가 전부 물바다죠. 근데 이 사주는 형상으로 봐야 돼. 형상. 형상. 이 형자가 아니지. 이 형자. 형상사주로 봐야 답이 보여. 일반 격국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 격국으로 보면 신약사주잖아. 신약사주니까 뭐가 용신이다? 화토용신. 화토용신. 그렇게 보면 화토용신 있어요? 여기는 있네. 이때인데 지금 53세. 43세부터 운이 좋아졌죠. 화토용신. 그럼 운이 좋아졌으면 못되라고. 우리 지금은 찾아왔는데 선생님이 을사대운부터 운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할 얘기가 없어. 운이 어떻게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자또 자는 격 그대로 쓰잖아요. 정재격 그러죠. 정재격 월급생활 해야 될까? 물론 자 월급생활도 할수 있고 사업도 할수 있고 그래. 근데 그런 격을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용신도 벗어나고. 근데 이건 형상사주로 아니면은 답을 풀 수가 없어요. 이 형상사주로 보니까 설악산 사주, 빙산 사주, 선생님. 빙상사주는요 토가 없어야 돼요. 빙산에 토가 있어요? 무토가 없고 신경이나 경금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무토가 아니고 신이라게 그러면 빙산사주야. 이게 경금은 빙산이고 신금은 눈꽃으로 보는 거야. 이게 빙산이면은 신금은 눈꽃이요. 빙산에 눈꽃이 내린 거야. 그래서 경치가 굉장히 좋고 기격으로 가요. 그런데 이거는 빙산사주로 안 돼. 무토 때문에 안 돼. 빙산이 땅에 있어요? 땅이 없는 거 바다 위에 있잖아. 이게 무토가 있으면 빙산사주가 안 되는 거예요. 무토 때문에 안 돼. 네. 그러면은 뭔 사주?
산 밑에 호수 사주. 자, 섬 사주도 일리는 있어. 섬 사주에 경금은 큰 바위고 신금은 기암괴석이잖아. 그렇게도 봐. 근데 또 이 근데 무토로 보면은 수다토루가 됐어. 수다토루 됐잖아. 그럼 무토 살아있어 죽어 있어. 죽어 있어요. 죽었잖아. 근데 지금 53세 살아있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지지는 전부 수죠. 신자나 해자나 무엇을 만들어냈어? 임수를 만들어냈지. 계수를 만들어낸 거 아니야. 신자진 수국이랑 임수 만들고 해면면 간목을 만들고 사유축은 경검. 그러죠? 인우수는 병화야. 체가. 신자, 자해. 근데 천간에 임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체는 체는 임수라는 얘기야. 임수.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니까 임수. 그러면은 임수를 체로 보니까 경금은 금생수를 해주죠. 자격증이죠. 난 처음 이 사주 봤을 때 프리랜스인 줄 알았어. 자격증 3개 이상 갖고 해중 간목을 쓰죠. 해중 간목을 쓰니까 뭘 써? 해는 바다죠. 바다하고 무역, 수산, 해양 수산, 관광업, 호텔업, 뭐 이런 저 하여튼 해중 간목으로 수생목을 해야 되니까 쓸 수밖에 역마지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역마니까 예국계 회사 예국 무역 아니면 어쨌든 자격증 세 개 해가지고 프리랜서가 아닌가 그렇게 봤는데 그렇게 보고 상담을 한번 물어줬는데 틀렸어 내가 프리랜서가 아니었어. 자 임수한테 경금은 경금이 임수를 보면 석간수라겠죠. 그래서 임수를 경금 임수를 캐생을 굉장히 잘해요. 큰 바이오메트 약수가 나오는 형상도 돼 석간수 바이오메트에서 그래서 경금이 임수 일간한테 경금이 있으면 역학 공부를 아주 잘해요. 정리정돈이 아주 잘하고 정리정돈 잘하고 석간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경금은 임수를 잘하니까 편인이죠. 내가 편인에 대한 공부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서 살다가 호주에서 살다가 지금 싱가포르에 살아요. 이 해중 역말이 있으니까 참 외국으로만 도는 거야. 외국으로만 도는데 그리고 펜인을 쓰잖아. 펜인 두 개. 그래서 호주에서 한의학 두고 주역을 공부했어요. 한의학을 공부하고 주역을 공부하고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 난 자격증 세 개인 줄 알았는데 주역을 공부하고 그러고 역학도 공부 관심이 있어서 역학 공부. 자, 근데 이 사주가 수다 토로에다가 신자 수로 갔을 수다 신금 금침이 잡으니까 치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치아가 안 좋고 수다 토로에서 이기양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 이거는. 다 건강해. 치아도 문제없고 수다 토로에서 무토가 이장이잖아. 이에 물이 가득 차서 이기양이잖더니 그것도 없어. 그것도 건강해. 근데 이 사주가 여자야, 여자. 근데 이분 할아버지가 역학을 했어요. 역학 사주, 역학을 공부 많이 하고, 할아버지 입장에서 손녀잖아. 손녀 사주 보니까 이거 엉망이잖아. 신약이다, 물바다이다, 물팔자이다, 신약을 게. 그래서 손녀인데 이름을, 남자 이름을 줘요, 할아버지가. 네 사주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 사주가 안 좋았다고 해갖고, 이름을, 남자 이름을 줘버렸다니까.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주 굉장히 기격이다 나는 그랬어요. 자, 그러면 돈이 어디 갔어? 수로 보면 화가 돈이잖아. 그렇게 보니까 또 거기서 오류가 됩니다. 뭐라겠어? 아까 누가 그랬죠? 큰 섬에 기암괴석과 바위가 있고 그 바위 밑에는 고기가 몰려 있어요. 해중 간목이 물고기라겠죠? 생각나? 바위 밑에 고기들이 많이 몰려서 고기가 돈인 거야. 돈이 많이 몰려, 물고기가 돈인데 물고기가 많이 몰려서 돈이 많아, 저거. 그래. 나 선생님 굉장히 부자인데요. 그랬더니, 부자의 기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사회 통념에 따라야죠. 그랬더니, 내가 그 공부의 창구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50억에서 100억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주를 신약에 제다 신약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대다신약이니 정제격이니 뭐 신약사주니까 하토가 용신이니 의미 없다고 말이야. 그렇게 해갖고 사주 절대 못 벌어요. 자, 대중 감목이 돈입니다. 이분도 역학에 대해서 조예가 있어. 역을 공부를 많이 했어요. 한약도. 자, 편인이니까 편인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편인 공부. 그러면 지금 뭐 어디에서 일해요? 그랬더니 외국계 회사에 다녀요.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데. 자, 신이 있으면 역학이죠. 역학, 수리침, 미스터리물, 골프, 남자 같으면 낚시 좋아하고. 축이 있으니까 영어 잘한다겠죠? 영어를 잘해요. 물론, 그러니까 외국계 회사에 있겠지. 그 다음에, 허리, 축이 있으면 허리가 안 좋은데, 허리는 괜찮은데, 비행기만 타면 허리가 끊어질지 아프다더라고. 그래서 이 비행기만 타면 허리가 끊어질지 아픈 것까지는 못 찾겠어. 허리, 축이 있으니까 허리는 안 좋아. 자, 그러면 여기서, 수가 많으니까, 수가 많으면, 일단 태과불급의 개, 이, 지병. 많거나 없는 것에 병이 와. 일단 많은 쪽에 와. 뭐가 많아? 물이 많아. 물에 관한 병이니까 어디가 올까? 심장. 심장, 관광, 자궁인데, 자궁인데, 얘를 못 가져요. 그래가지고, 시험관 아기로 해서 딸을 하나 낳았어요. 그럼 역시 남편이 누굴까? 남편이. 내가 임수죠. 내가 이 체를 임수로 보면 식상이 자식이죠. 자식이 어디가 있어? 패스. 대중 감목이잖아. 그러면 감목하고 같이 얘가 남편도 되고 자식이 되는 거야. 남편도 되고 자녀가 딸이에요. 딸인데 같은 줄을 이루고 있죠. 나는 임수잖아. 그래서 임수인데 남편과 딸이야. 그래서 이 남편인데, 이게 목이 자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한 줄을 이뤄. 그러니까 남편하고 딸은 누구 닮았어? 남편. 자꾸 딸하고 남편은 아주 아삼육이야. 아주 죽고 못 사는 관계다. 그런데 내가 자녀가 돈이고 남편이 돈이잖아. 남편을 자식 챙겨도 챙겨준 거야. 남편과 딸. 그러니까 이분이 남편과 딸을 자식 챙기게 챙겨. 남편도. 자, 남편이 신혜야. 어디 사람일까? 호주선 신이 신혜. 자, 신혜는 색이 무슨 색? 하얀색 흰색, 백색. 유럽 물의 나라야. 영국 해수. 호주는 평화야. 물의 나라가 영국이야. 남편이 영국인이야. 백인이잖아. 개가 남편이 영국인. 영국인이고, 그래서 남편도 편히 돈도 많잖아요. 예. 자, 그런데 남편은 직업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아시아 담당 사장. 여기 회사는 우리 회사라고는 얘기 않고 아시아 담당 사장. 그럼 잘 나가잖아.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신혜잖아, 신혜. 금수 상관이니까 똑똑이 안 똑똑. 당장 똑똑, 딸도 똑똑하고. 남편은 원래 영국 사람들이 짠돌이라 돈안 쓰는데 남편은 굉장히 돈을 잘 쓴대.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돈잘 쓰면 인기가 있잖아. 인기가 대중 감목이 돈이란 것에 대해서는 모르지. 여지간히 공부할 거는 알 수가 없어. 내가 항상 얘기하면 자화자찬이 불행이 잡는 자기 몸 감도 쓰는데 내가 그랬대. 이 정도 사주 풀 정도면 잘못 게 없어요, 솔직히. 닦아놓고 여기서.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사주 있을까? 약간. 내가 내몸 치는 것 같지만은, 난 이런 걸 샅낱이 풀 때마다 난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 이렇게 딱 맞춰주니까. 그래서 이분도 깜짝 놀랐어. 딴 데서 이렇게 풀 수가 없는 거야, 풀 수가. 굉장히. 그러고, 임수가 첸데, 병신, 철골조. 건물이겠어. 나중에 철근 건물이니까 보통 10층 정도는 되겠지. 건물 갖고 세가지 먹고 살잖아. 근데 아직은 건물이 없어. 건물은 앞으로 충분히 철골조 건물, 경신, 세가지 먹고 편히 사는 사주가 맞습니다. 했어.
자기 할아버지가 역학인인데도 차주 안 좋다고 남자 이름 붙여본 거야. 남자 이름으로. 그래서 내가 이 사주는 일반적으로는 보기가 어렵고 물상에서도 답이 안 나오고 이 사주는 형상으로 보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우리 강의 자료로 쓰고 유튜브에 올려도 되겠냐 했더니 괜찮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강의 자료로 쓴 거예요. 이 사주를 보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 화대운은 재대운을 타기 때문에 돈은 버는 거예요. 돈은 버. 근데 자 여기 천간에 임수 있으면 아주 파도치는 양상이거든. 바다가 굉장히 잔잔하지 않고 파도가 치는데 천간에 임수가 없죠. 잔잔한 바다야. 잔잔한 임기 천간에 임수 있으면 파도치고 파도치고 풍랑이거든. 해일이라고도 해일 풍랑인데. 이런 것이 아주 잔잔한 바다야. 뾰족뾰족하고 큰 바위 밑에 고기들이 우르르 몰려 있어. 이게 해중 간목이 돈인 거야. 그렇게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수가 많으니까 문제는 있겠죠. 그래서 자녀를 하나 있었다가는 많이 낳을수록 좋은 사주. 그리고 그러니까 자녀한테 올인할 수밖에 없잖아. 목이 행인 이 사주야 핵이니까 굉장히 잘 나가. 잘 나가죠. 음묘지. 사오미는 재대운이고 이런 사주는 조하고 별개예요. 형상사주나 형상사주는 조하고 설사 또 물상으로 보면은 사오미에 범 남는다고 할 수는 있겠죠. 물상으로 봤을 때. 근데 형상사주는 그렇게 필요 없어요. 조를 안 봐. 대체 재대운 물론 여름바다가 되는 거야. 사오미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보니까 사주가 아주 기격으로 되었겠죠. 그렇죠? 굉장히 기격 사주고 굉장히 부자 사주고. 근데 수가 넘치는데 수생목을 안 하면 어떻게 돼? 수가 많으니까. 수가 많으면 우울증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중 간목을 쓰니까 역마지사를 쓰기 때문에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활동성이 굉장히 강해요. 남한테 베풀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베풀지는 잘 아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앞으로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집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 수생목을 해야 되니. 수로를 내줘야 돼. 그래서 왕한오행은 항상 왕의 손세라 그랬죠. 물을 잘, 응? 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활동성은 강해요. 굉장히 활동성은 강해요. 역마성이 강 거잖아. 그러면 물 속에서 갇혀 사는 우울증이거든. 자, 이해가 됩니까? 네, 선생님, 예. 질문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물상으로 보면 해중의 간목이 죽었잖아요. 이건 그렇지. 물상으로 형상이, 보면 죽었지. 형상으로 볼 때는 그런 건 개의치 않고 그냥 아예 목을 쓴, 해중이 간목이 목이 아니라 물고기라고 네, 물고기 금방 얘기했죠. 물고기, 그러니까 네. 목일 때는 죽었겠지. 목이 네. 목 같으면은 바닷물 속에서 통통 부는 썩은 통나무에 불과한 거예요. 네. 통나무. 근데 해중 간목이 살아있어. 간목 키우는 사주에서는 병화나 묘나 미가 있으면 살아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 형상으로 봐야 풀리는 사주다겠지. 물상하고 또 다르다니까. 선생님, 예를 들어서 지금 천간에 임계수가 떠가지고 이걸 기세론으로 봤다면 이 형상으로 본 사주하고 기세론으로 본 사주하고 어떤 게더 규격입니까? 예를 들자. 자, 얘가 임계수가 있다게. 네. 그럼 어떻게 돼? 지금 파도치는 거야. 바다가. 풍랑이 일었어. 풍랑이. 그리고 이렇게 되면 모터는 확실히 수다투루가 되니까 딱이 계양이 돼. 그 다음에 경이금 대장의 문제가 오겠죠. 그렇게 되면 달라. 또 달라, 이게. 근데 이 그림이 이 약간 경신이라는 거죠. 아주 절묘한 거야. 천간 임계수한테. 아주 기격사죠. 절묘야. 한국에 이제 오게 되면은, 한국에 오게 되면은, 한번 전화를 주시라겠다고 온다 그러더라고. 와서 전화도 주고 책도 한국에 와서 내 책도 산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편인이 강하니까 경금 임수를 보면 편인을 아주 잘 써먹거든. 그래서 한의학도 주역도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래요. 이런 사료 갖고 일반적인 풀이 갖고는 답이 안 나온 거야. 도저히 답을 낼수 없지.
내가 틀린 것은 자격증을 세 개 가지고 외국계 회사에서 프리랜서가 아닌가 그렇게 봤는데 그게 틀린 거야. 하여튼 외국계 회사에서 잘 나가. 영어도 잘 나가. 일도 열심히 하고. 자, 이런 모습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좀 답이 보이나요? 아, 교사 자격증도 있다. 교사 자격증. 그러면 이분은 지금 하시는 일이 뭐예요? 외국계사 근무. 근무? 아. 외국계사 근무. 남편은 외국계사 아시아 담당 사장이라고 그러세요. 남편도 돈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임수, 경신, 칠골조 건물 내서 세받아 먹고 아주 잘 사는 사주. 요즘 사주도 전생에 뭐 했어? 나라를 구했잖아. 우리는 전생에 나라를 구해줄 못했어. 나라를 팔았어? 그러니까 힘들게 사는 거 아니야. 선생님, 저 경신이 인성이니까 철골 건물로 보는 거죠. 식상이면 건물로 안 보는 거죠. 네? 저 경신을 임수체로 보니까 인성이어서 건물로 보시는 거지. 그 식상이었으면 건물로 안 보시는 거죠? 그렇지. 당연히지. 그냥 대운이 아니라 월급쟁이가 월급쟁이가 어느 대운에 돈 사업했으면 어느 대운에 돈 번다고 했지만은 이런 사주는 대중의 감옥이 돈인데 인면은 좋아요. 근데 어린 시절은 필요 없어 이게. 자, 근데 자 진이 자진 수국하고 이때는 좋을까 안 좋을까? 물이 바다 물이 많은 건 상관없는 거예요. 사오미는 이제 임수한테 제대우니까 잘 타고 여름바다라고 보시라고 여름바다 아주 형상사주는 계절하고 잘 봐야 돼. 매칭을 잘 시키면서 그냥 그 단순하게 뭐 격이다 뭐다 용신이다 신약이다 신강이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는 절대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아까 내가 서거두에 이건 물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개념을 또 달리해야 돼. 물상하고 형상은 완전히 또 달라요. 내 책에도 보면 형상사주에 대해서 내가 제목을 다 붙였는데 그 제목은 내가 연구해서 뽑은 거야. 뭐 절벽성이니 바다인삼이니 해삼사주 양식장사주 막 있잖아요. 수목원사주 문개구름사주 그게 내가 했지만 나는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기가 막히게 내가 제목도 잘 뽑았어. 근데 그 사주들이 전부 거의가 우리 수강생들 가져온 사주였어. 실사주였어요. 근데 거의 맞았어요. 거의 다. 그거는 이제 물상을 뛰어넘는 형상은 고도의 그게 뭐야? 내가 9단이 최고라고 했잖아. 형상 사주 마스터 뭐 10단으로 가는 거라니까. 10단으로 가면 우리가 뭘 했는데 있어? 선의 세계, 신선의 세계로 가는 거야. 신선 사람인데 모습은 사람인데 신선들하고 노는 거야. 신선들은 뭘 먹어? 아침 미술 먹게 진로를 먹겠지. 아침 미술이 진로야. 선생님, 네. 이 사주에서 술 대운은 오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술 대운이 왔을 때는 이 형상 사주에서는 어떻게 풀이를 해줘야 될까요? 무슨 다른 사주 같으면 무술로 뗀망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근데. 땜만 사주는 안 되지. 수가 없잖아, 천간에. 아, 천간에 임계수가 있어야지. 땜 사주가 되지. 그리고 무토에 계수가 있으면 또안 돼요. 무갑 때문에. 그냥 네. 적은 돈에 빠져있는 모습이에요. 임수가 있을 때, 계수가 네. 있어도 안 돼요. 바로 임수가 있어야 땜 사주가 완성되지. 계수는 무갑게 정재하고 화분이라고 땜을 안 막지. 예를 들어서 연간이 개해면은 어떻게 돼요? 어? 연간에 개수가 있으면 해라 해도 안 되지. 아, 임수만이 막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게 개고, 네. 여기가 신금 같으면 되지. 아. 신금 같으면, 신금은 개수를, 경금은 개수를 생을 못 합니다. 네. 물론, 선생님, 그 그러니까 이사주는 땜 사줄 때는, 땜 사주로 보면 경금도 수를 만들어내요. 땜 사줄 때는.
개수라고 해도. 그럼 이 네. 형상사주에서는 술토를 어떻게 풀이해야 돼요? 술토? 예. 그냥 술토가 온 거지 어떻게 풀어해? 네. 아. 그러지. 술에 청류, 술, 차는 격각을 이루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것 가지고 아, 네. 답이 안 나온다니까 그런 것을 버리라는 얘기야. 네. 그래. 우리 신선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신선이 되려면. 신선이 되려면 물상을 넘어서 형상을 마스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선. 신선이 된 사람 누가 있어? 신선이 된 사람. 소강절 선생이 신선이요. 소강절 선생. 소강절 선생은 귀신하고 대화를 할 정도로 신선이요. 신선. 그 상수학의 대가거든. 상수학. 수리로서 자연의 현상을 성명한 게 상수학이거든. 이게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라 그래? 예? 무슨 시대? 기독교에서 뭐라 그래? 기독교에서는 종말론이다. 종말론. 그럼 불교에서는? 지금은 불교에서는 말법 시대라 그래. 말법 시대. 근데 역학에서는? 역학에서는 지금은 상극의 시대야. 상극. 화극상의 시대야. 화극상이 1984년부터 언제까지? 60년인 가니까 2043년까지는 상극의 시대. 상극의 시대는 화극상의 시대예요. 그래서 폐륜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폐륜 범죄, 도덕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철에서 뭐라 그러면 젊은 놈들, 할아버지 뿔 되는 놈한테 주먹을 휘두르잖아. 폐륜 범죄, 화극상. 우리는 다시 이제 2044년이 되면 상생의 시대로 오거든. 상생의 시대로 오기 전에 우리는 죽을 것 같아. 상생의 시대는 못 보고 이때 되면 이제 다시 MRA 운동이 일어나요. 도덕 재무장 운동이 일어나고 인간성 회복 운동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상생의 시대. 또 소강절 선생은 지금 시대를 뭐라고 했는데 금수의 시대라고 했어. 금수. 사람이 금수같이 사는 짐승처럼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국민들 개돼지가 됐는지 모르겠으나 소강절 선생은 금수 시대라고 했어. 인간성이 말살되어 버렸어.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소강절 선생 얘기를 안 나오고 나는 이제 소강절 선생의 주역 미아역수를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소강절 선생 그렇게 명문 가문이 아닌 것 같아. 명문 가문은 아닌데 하여튼 100번 점을 치면 100번을 다 맞췄어.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에 살을 제일 잘 쏘는 사람이 6위라는 사람이죠. 6위. 버드나무 잎에다 100m 거리에서 버드나무 잎을 살을 쏘면은요. 백발백중. 백발 쏘고 버드나무 100번을 꽂죠. 그래서 소강절 선생 6위와 같다 하겠어. 100번을 점을 치면 100번을 다 맞추니까 그때 당시에도 중국의 임금들은 천자들이 소광들 선생한테 자문을 좀 받았던 모양이지. 그런데 소동파 알죠? 어떻게 알아? 소동파를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중국시대에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알아? 책을 통해서 간접으로 알잖아. 직접 대면을 못했어도 소동파 선생이 기양을 걷는데 언제 기양에서 풀려날까? 소광들 선생이 나도 주역이 대가니까 가서 물어본 거야. 그렇게 소강절 선생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안 오고. 그러니까 초등파 또 유명한 신이잖아요. 당대 문장가인데 실망을 한 거야. 한 말도 안 해보니까. 그래서 그냥 나오려고 좀 밖에 문 나가니까 부르더래 소강절 선생. 부르더니 이거는 한번 머릿속에 외워갖고 가시오. 그럼 자기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이름이 누구고. 아버지가 이름이 누구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좀 마뜩찮아잖아. 뭐 이제 기왕에서 풀렸냐고 물어보러 갔는데 무슨 할아버지 이름이나 기억해라 그러고 아버지 이름이나 기억해라 그러고. 그런데 소동파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그 기억을 했나 보지. 그런데 이제 소강절 선생이 그 중국의
임금들, 천자들한테 어려운 일 있으면 조언을 많이 해주는데 잘 맞으니까, 근데 소강제스 죽었어. 77세 일기로 죽었는데, 죽으니까 이제 뭔가 공덕비를 세워줘야 되는데, 가문을 모르는 거야, 가문을. 가문을 알아야 무슨 가문을 해서 귀석이다 쓸 텐데, 그러니까 귀석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방을 내린 거야. 소강절 선생 가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오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렇게 좋은 가문이 아니니까. 근데 소문동파 선생이 나와서 할아버지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고 그걸로 해서 기양에서 풀려난 거야. 그거를 예측해 준 거야. 그러니까 소강절 선생이 신선인 거야. 귀신. 귀신. 귀신하고 대화를 할 정도. 나도 신선이 되면 이슬 먹을 거야. 나 지금부터 이슬 좀 먹어질러.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